네, 오공텔레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바라이티 퀴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공텔레. 네, 오공텔레입니다. 뭐 이거 뭐 스커치 뭐 버터 스커치 블론드고요. 뭐 네. 메이플 통닉이고요. 다 아시는 겁니다. 네, 네. 오공텔레의 모디파이드인데 과연 어떤 부분에 모디파이드가 들어갔는지 네. 저희가 그것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저희가 예전에 이제 오공텔레를 그냥 했을 때 그 9.5, 9.0을 받았었거든요. 네. 선생님은 제자들아 웬만하면 빈테라 사라 이렇게 네. 주셨고 저는 속 빈테라 이렇게 네.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50 모디파이드로 오면서 어떤 부분들이 기조가 달라졌는지 일단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사이트 상의 설명으로 나와 있는 게 팬더의 황금기였던 50년, 60년, 그리고 70년대 팬더를 빛낸 바로 그 사양으로 제작된 픽업, 그리고 클래식한 색상과 함께 그 시대의 매력적인 사양으로 제작된 빈테라 시리즈 이렇게 네. 나와 있죠. 그 중에서도 가능, 이 뭐 이제 어떤 기능을 더 확장시켜줄 현대적인 사양들까지 적용된 게 바로 모디파이드 시리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의 편안함과 정통 팬더의 클래식 사운드 요걸 합쳤다. 요 기조가 되겠죠. 그럼 뭘 합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디파이드에는 일단 넥 프로파일과 지판 곡률 이런 것들이 조금 현대적으로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스 픽업의 세팅 자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넥이 이제 소프트 V넥, 식 소프트 V넥이죠. 예. 원래는 이제 얼리 50년대 예. U쉐입 넥이었는데 이게 소프트 V넥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지판공률 반지름이 7.25인치에서 9.5인치 예. 184mm 반지름에서 241mm 반지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4A 스위치 4A 스위치가 적용이 되어 갖고 네, 3단에서 이제 4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각 두 개의 픽업을 이제 험버커로 연결을 해 가지고 시리즈로 네. 딱 해서 텔레에서 뭔가 아쉬웠던 늘 힘 있는 험버커 사운드를 하나 추가해 줬다라는 게 되겠고요. 와이드 레인지. 네, 와이드 레인지. 네, 그리고 S1 스위치를 달아서 아웃 오브 페이즈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게 이제 넥 픽업에 적용이 되는 건데. 여기서 아웃 오브 페이즈. 그래서 1, 2, 3, 4단 중에 2, 3, 4단에 영향을 미치게 네.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사운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모디파이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스펙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요거는 애쉬랑 엘더 두 개 다 출시가 되는데 오늘 저희가 하는 버터스카치 블론드가 애쉬고요. 서프그린이 엘더입니다. 169만 9천원. 엘더는 이거보다 가격이 싸요. 아마 10만원이 저렴하지 않을까 네, 159만 9천원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48kg, 두께는 사사 플러스 1이죠. 네, 44 플러스 1mm. 이 사사 플러스가 어디서 나온 목재였죠? 그 에릭 존슨. 에릭 존슨 아 사사 플러스네. 네, 사사 플러스 1입니다. 12프레트 뜰라 76mm고요. 그리고 바디는 애쉬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기는 메이플 식 소프트 V넥이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 그리고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41.91mm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통넥이고요. 네. 지판공률 반지름은 9.5인치 오. 241mm로 조금 더 평평해졌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21 미디엄 전부 프렛 그리고 브릿지 픽업은 커스텀샵 빈티지 스타일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고요. 그리고 넥 픽업에는 트위스티드 싱글 코일 텔레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 볼륨 원 톤 4A 픽업 셀렉터 4단에서 험버커로 시리즈로 물려주고요. 네. 그리고 브릿지는 3세들 빈티지 스트링 스루바디 네. 텔레 크롬 배럴 세들 네, 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넣을게요. 팬더 트윈 리버브고요. 지금 그냥 이거 S1 스위치 안 누르는 노멀 모드입니다. 네. 2단은 넥 험버커 패럴렐 3단은 넥 4단은 험버커 오, 와이드보다 와이드하네. 좋대. 어 좋네요. 이번에 S1 스위치 누르고 다시 한번 훑어보죠. S1 스위치 눌러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2단에서 이게 out of phase겠죠? 네. 잭 들고 친 소리에 네. 여기서는 빼면 이게 시리즈가 아니라 이 시리즈입니다. 이게 시리즈. 네. 되게 독특한 네. 뭔가 약간 낡은 사운드가 네. 나네요. 잭 잘못 고친 소리. 네. 7가지의 톤을 들을 수가 있네요. 그러네요. 네, 소시지까지 마샬로 다시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마샬 노말 모드고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스위치 누르고 2,3 좋은데? 좋다? 네. 아주 효용 운영할 수 있는 네, 게 많은데. 그렇죠. 네. 펜도르다 큰 예, 질감도 나오고. 메이킹을 한번 해볼까요? 맨 앞에다 놓고 이걸 눌렀습니다. 진짜 뭐 페이저라도 네. 하나 켜놓은 것 같네요, 정말. 좋다. 오, 좋아요. 끄면 아주 놀라운 활용도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네요. 독특한 사운드가 일단 많이 나오니까 예. 좋습니다. 마샬 게인이고요. 어우 독특해. 어, 상당히 매력적이시네요. 독특해요. 네. 야 이거 무슨 모디파이를 잘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되게 인상 깊습니다. 네. 굉장히. 자 바로 반주를 쳐볼게요. 예.
잘 들어봤습니다. 좋다 이거. 선생님 톱으로 한 주분 드릴게요. 모디파이가 개조란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개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 선생님이랑 완전히 한주평이 똑같아. 제가 생각한 한주평 거의 똑같이 주셨어요. 예, 진정한 게. 저는 뭐 모디파이 아주 좋은 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릴게요. 예, 네. 모디파이 아주 좋아요. 예. 진짜 잘했네. 지금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모디파이 붙은 애들 중에 제일 제대로 얘기해. 원래 본연의 그 감성을 유지를 잘 하면서도 진짜 좋은 것들을 추가만 잘 시켰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 이 정도면은 너무너무 매력적인 타이라는 생각이 좋습니다. 들어요. 저는 사실 지금 비테라 시리즈 중에 제가 하나만 무언가 골라서 가져갈 수 있다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전 얘기가 오 이건 좋네요. 정말 모디파이가 네, 잘 됐어요. 네. 오리지널 있으신 분은 이거 또 하나 사세요. 네. 네. 정말 선생님이 워낙에 이런 오공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리티를 중시하시는 분인데도 이렇게 매력적인 포인트에서 개조를 잘해서 호평을 받을 거라고는 예. 아 뭐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이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야 모디파이가 진짜 잘 됐습니다. 뭐 저 뭐 코카콜라 제로 이런 거 절대 안 드시죠? 네. 그냥 센 콜라가 제일 나요. 근데 이건 제로인데 좋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코카콜라 제로인데 그 맛있는 코카콜라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이건 뭐 이거 먹어야 돼. 훌륭한 거죠. 칼로리도 없대는데 뭐 야, 좋다. 가격은 또 안착하네. 가격은 세죠. 네. 자, 몇 대 몇? 9.5. 아,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는 이제 50 스트라토캐스터를 제외하면 이게 최고 점수가 되겠구나. 아, 일어나는구나. 아,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지, 나? 아, 그렇구나. 예. 왜 선생님 주섬주섬 하시네. 예.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또 우리 빈테라에서 또 일어나는 네. 세레모니. 야, 이게 오랜만이네. 네,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모디파이에서 이거 안 일어나는데, 야, 옛날에서. 진짜 빈티지 지금 그 50 텔레 그냥 일반 모델도 우리가 안 일어났는데, 네. 모디파이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오늘 50 텔레캐스터 모디파이드 아주 훌륭한 퀄리티와 대단히 다양한 톤으로 여러분들에게 텔레의 신세계를 경험시켜줄 바로 그런 모델 같이 잘 봤고요. 다음번에 또 빈테라 남은 시리즈들도 착착 준비해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악기 사기 전에 버즈비트로 오세요. 악기 사고 가서 꾹 눌러요. 구독 꾹 좋아요 꾹.